박나래가 유튜브에서 펼친 성희롱 논란은 공중파로 불똥이 튄 상태다. 유튜브 헤이나래가 폐지를 했지만 그가 출연하는 방송에도 하차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쇄도하고 있다. 나 혼자 산다와 구해줘 홈즈 등의 아우성이다. 출연자 보호를 이유로 시청자 게시판을 닫은 후 현재는 게시판을 메뉴에서 아예 없앤 상태다. 하지만 이를 달리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단순히 방송 출연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유튜브가 TV 방송을 대체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충분한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시대 MZ세대를 장악한 유튜브 방송은 방송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튜브 방송은 방송이 아닌 통신, 부가통신사업자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현재 방송법은 방송의 정의를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 회의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송신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규제 대상이 되는 방송사업자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로 정의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는 방송법 제33조 심의 규정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표한다. 이 심의 규정에는 헌법 준수, 가정생활 보호 등 전통적인 가치부터 양성평등, 방송광고 금지 품목 등 다양한 사항이 포함된다. 방송사업자는 공익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한 위의 기준에 따라 방송된 이후 방심위의 심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현재는 종합위성방송사업자인 CJENM이 TV 채널인 Mnet이나 TVN을 통해 프로그램을 송출하면 방송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만 유튜브를 통해 프로그램을 선보이면 방송법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박나래의 성희롱 문제가 불거진 헤이나래는 CJENM이 제작한 프로그램이었다. 10여 개의 채널을 운영하는 CJENM이 방송심의 규정을 잘 몰랐을 리는 만무하다. 이는 헤이나래의 문제가 된 장면은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진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기에 시도할 수 있었다는 방증이다. 한 지상파 PD는 이번 문제에 대해 연기자인 박나래의 문제이기보다 제작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연기자들은 제작진을 믿고 방송을 한다. 문제가 되는 장면은 제작진 차원에서 내보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식 문화평론가는 유튜브는 이제 텔레비전을 대체하고 있다. 그런데 텔레비전은 시청 등급이 있지만 유튜브는 없다. 그만큼 유튜브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방송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 제작진과 출연자들이 현재 방송법에 준해 제작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순히 제작진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방송법을 잘 숙지하고 있는 CJENM의 제작진도 이런 실수 혹은 시도를 하는데 관련 법을 잘 모르는 소위 유튜버들은 훨씬 더 대담한 콘텐츠를 양산하고 있다. 박나래가 대중의 관심을 온몸에 받는 현재 잘나가는 A급 방송인이기 때문에 해당 방송이 크게 문제가 됐을 뿐이다. 유튜브 콘텐츠의 선정성과 폭력성은 나날이 발전하고 심화돼 범죄 연장까지 생중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유튜브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라 스팸 및 현혹 행위, 민감한 콘텐츠, 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콘텐츠 등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 규제, 상품, 총기류 등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삭제하지만 기준이 모호해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방심위도 유튜브 콘텐츠를 통신, 범죄에서 적극 심의하고 있지만 효력은 미미하다. 방심위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콘텐츠를 통신심의 규정을 적용해 심의한다. 방송심의는 방송법에 따라 공공성과 공정성 유지 등이 목표지만 통신심의는 불법, 유해정보 금지라는 목표로 최소 규제 원칙이 적용된다. 그마저도 방심위의 시정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국내 플랫폼과 달리 외국 사업자인 유튜브는 방심위의 영향력으로부터 훨씬 자유롭다. 이 때문에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유튜브와 비교해 비대칭적인 규제의 불면소리를 내고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젊은 세대는 더 이상 TV로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다. 유튜브 방송이 TV방송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규제가 전혀 없는 점은 문제가 있다. 어떤 형태로든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기존 매체는 사회적 감시도 많이 받고 국가기관이 규제를 한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지켜보는 거다.
유튜브는 기존 매체만큼 메이저가 됐다. 당연히 규제해야 하고 영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너무 과도하게 억압을 하면 안 된다. 우리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것들에 한정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유는 2018년 11월 시청광 미디어 서비스 지침 개정안을 채택해 시청광 미디어 서비스를 텔레비전, VOD,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나눠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도 규제에 들에 넣었다. 관련 기관에서 이를 위한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는 유튜브를 방송법에 포함한 통합방송법을 비롯해 유튜브를 겨냥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유튜브를 포함하는 OTT 등을 포괄하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방송법 개정은 십수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않다. 최진봉 교수는 유튜브까지 방송법에 포함시킬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공중파처럼 허가를 받는 방송사는 보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엄격히 객관성에 대한 규제가 있다. 허위 조작 정보나 선정적, 자극적 영상 등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에 한해 규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뉴스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